지난 8일부터 30일까지 안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남부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개 설립 적법성 7주일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에 대해 에너지공개 설립 적법성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이전 정부를 표적삼는 정치 감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나주시의회 전체 의원의 뜻을 담아 감사원의 한국에너지공개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감사원 한국에너지공개 정치 표적감사 규탄 결의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교육 숨통 끊는 한국에너지공개 정치 표적감사를 당장 중단하라. 감사원은 지난 8일부터 31일까지 한전, 산업통상자원부, 교육부, 전남도와 나주시를 대상으로 한국에너지공개 설립 적법성 실질 감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면서 정치화된 감사원의 행보를 예상 못한 바는 아니지만 청년들의 꿈과 희망마저도 정치 희생양으로 삼는 행위에 경악스러울 뿐입니다. 감사원은 이번 감사를 한국에너지공개 설립 적법성과 각종 의혹을 밝히기 위해서라고 말하지만 누가 봐도 이것은 문재인 정부를 표적으로 삼는 정치감사, 표적감사로밖에 보이지 않습니다. 여야 합의로 제정된 한국에너지공과대학교 법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었고 전력기반기금 목적에 사용, 부영시시 자녀부지 용도변경 특혜 의혹 등 제기된 문제들은 억지 주장이거나 아직 확정되기 전이기 때문입니다. 처음부터 적법성 논란이란 있을 수 없었음에도 문제로 삼는다는 것은 다분히 정치적 이유 때문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억지가 도를 넘어섰습니다. 지난 정권의 정책 지우기는 무모한 시도일 뿐입니다. 성실하게 일하는 공무원들과 미래를 살펴주는 청년들의 희망을 꺾는 억지 감사는 당장 중단되어야 합니다. 벚꽃이 지는 순서대로 지방대학이 문을 닫는다는 라는 말이 오늘날 지방교육이 처한 현실입니다. 지방 소멸과 지방대학 사멸을 향해가는 와중에도 한국에너지공대 설립은 지방을 살리는 결정적 큰 걸음이었고 높은 입학 경쟁률과 우수한 연구 성과로 지방교육 부활의 새길이 되고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한국에너지공대는 강주 전남 인재를 키우는 것을 넘어 에너지 강국으로 가는 데 꼭 필요한 대한민국 기술혁신 고급 인재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더 크게는 기울어진 국가 발전에 균형추 역할은 물론 혁신도시 에너지밸리 에너지 클러스터라는 호남의 중요한 발전축이 될 것입니다. 그야말로 한국에너지공대는 지방교육에 유례없는 새 역사임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지방의 우수한 대학을 키워주지는 못할 망정 이제 막 꿈을 펼치는 청년들의 날개를 꺾는 것은 물론 지방교육의 신화 창조의 길도 막으려 하다니 기가 막힐 뿐입니다. 검찰공화국의 정치감사 때문에 수백 명의 학생과 연구자들의 학교 공동체가 흔드는 일도 지방소멸의 위기에서 벗어날 기회를 저버리는 일도 결코 없기를 바랍니다. 윤석열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적법하고 공정하게 설립된 한국에너지공대를 흔드는 일보다 기후변화 위기, 에너지 위기, 민생경제 위기,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등 당면 현안에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나주시 의회는 한국에너지공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정치 표적 감사라 규정하고 강력히 규탄을 하며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윤석열 정부는 한국에너지공대를 지난 정권의 정치적 보복수단으로 삼지 말아야 한다. 하나, 감사원은 나주시 12만 시민의 명예를 실추시키고 청년의 꿈을 꺾는 표적감사를 즉각 중단하라. 2023년 3월 27일 나주시의회 일동. 본 결의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심으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